이게 리플레이스하는 그 마개입니다. 마개. 리플레이스 마개 이거 하나 얼마냐면 4.88 아노 4.88 그러니까 이거 저게 원래 이제 전체를 살려고 그러면 한 20불 정도 줘야 되고 또 귀찮은데 요거만 사면 4.88 그럼 요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일리게이션 컨트롤 밸브를 하기 전에 그 증감 맨 밸브가 있습니다. 맨 밸브를 잠그시고 하셔야지 물이 컨트롤이 되죠. 아니면 열어버리면 그냥 바로 물이 그냥 솟구치니까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방향이죠. 십자 방향이 되어 있으면 이제 막혀 있는 겁니다. 막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요거 있죠. 요 네 개를 뚜껑 열면 여기 뚜껑 열면 그 마개가 보입니다. 그 마개가 이제 좀 부실하게 조금 열려 있거나 아니면 힘을 더 받아야 열거나 잘 안 열리고 잘 안 닦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면 아 요 놈 있죠. 요 놈 저 놈을 이제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 네, 이게 꽉 끼어서 잘 안 열리네. 네. 네, 너무 꽉 끼어서 이게 잘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열려가지고 지금 물이 웬만큼 압이 세지 않으면 잘 안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를 교체하겠습니다. 네, 위에가 예, 지금 이제 데미지 받은 상태고 아래가 이제 새거를 예,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뚜껑을 닫으면 되는 거죠. 쉽죠? 아, 불빨이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 네. 엄청나네. 네, 무지개 생기네.